안녕하세요. 천신궁 황우신당입니다. 자, 2021년 신축년 닭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29살 개유생 되시는 분들, 자, 9수죠. 또 나가는 삼재이시죠. 신축년의 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나쁜 거라고 치면 좀 가슴 아픈 이별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지고 좀 많이 성숙해지실 겁니다. 자, 개유생분들이 이렇게 나이답지 않게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자, 사리 분별 능력도 참 탁월합니다. 끊고 매짐도 확실하시고 직업으로는 나랏밥 드시는 게 좋기는 한데 욕심이 많아서 일찍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신축년에는 이동수도 있으시고요. 금전운도 있으신데 하반기에 또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창업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업하시는 일은요, 그 다음 범띠하고 또 토끼띠 해운에 또 이분들의 운이 있으니 창업만큼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41살 신유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이렇게 헌 문서를 버리시고 새 문서를 잡는 운이세요. 이분들이 그동안 힘든 시간이 길었던 띠예요. 좀 팔란이 많았던 띠시죠.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제는 신축년에 빛을 보는 형국이십니다. 자, 신유생분들은 상반기에 변화, 변동수가 좀 많이 보이고요. 결정할 일도 있으시고 음력으로 5월, 6월이 지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아주 신축년을 알차게 보내실 겁니다. 53살 기우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열쇠가 이제는 풀리는 해운입니다. 어우, 좋겠다 이분들. 아, 부럽다. 자,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해운이 되실 거고 외로우셨던 분들도 짝을 찾는 형국이시고요. 금전의 운도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한테는 한숨을 돌리는 해운이 될 겁니다. 큰 문서운은 없으나 지난해까지 휘몰아쳤던 팔란이 재워지시는 시기이시면서 다시 시작하시는 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업, 창업, 이동 모두 좋습니다. 자, 64살 정유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로 인한 질환, 또 뼈에 염증이 생기는, 또 뼈가 뭐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하시는 것만 조심하세요. 함부로 이렇게 짓고치는 일, 내 집, 사는 집 고치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집 고치시다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몸이 아프실 수 있는 동토 맞으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신축년 닭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